강명석 변호사 사주 보겠습니다. 1969년 12월 3일생입니다. 지금 54세,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 방송인, 유튜버이다. 가로 세로 연구소 유튜버죠.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경기지사에 출마한다고 했는데 둘이 경선을 하자고 했습니다. 출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동자동입니다.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동, 본가는 곡산 강시, 학력은 서울대 대학원, 직업은 변호사, 경력은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당원협의회 의장, 법무법인 네스터로 대포 변호사,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 형제는 이남 이녀 중 차남, 배우자는 윤은경, 자녀는 삿남, 군 복무는 공군 대위 전역, 종교는 개신교, 순복음 교회에서 감리교,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는 18대, 정당은 무소속, 지역구 서울 마포구 을 18대. 학력은 서울 연복 은복초등학교, 신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사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하사 논문명은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2002년 하버드 로스쿨 LLM, 200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박사 출신입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닭띠 54세, 기유연 을해월 임자일, 대운수 8, 갑술 개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대운입니다. 임자일주가 닭띠 돼지달, 지난해 태어났어요. 임자일주는 큰 무리입니다. 인수 큰 무리인데 임자 이 양인이에요. 본인이 양인인데 칼을 갖고 있어요. 임수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어요. 알지인데 지혜 있고 총명하고 계교가 깊어요. 임수가 해월 겨울에 큰 바다 달에 태어나서 무리 신강이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는 무조건 토가 토 하토가 재성과 간성이 용신이에요. 격국은 걸룩격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사주예요. 동업을 하면 좀안 좋고 개인 자격증을 따서 개인 사업을 하면 좋고 상관 비견이에요. 그래서 비견이 상관을 생각하니까 뭐이 사주는 그 학계나 아버지가 학자나 교사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잘합니다. 선생 그런 스타일인데 도화가 있어요. 정인 목욕 도화니까 조금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주입니다. 직업상 가실이 좀 있을 수 있고 조상 자리가 정관 정인이니까 굉장히 이 초년 운세가 좋아요. 명리 이익이 많고 조상 자리가 워낙 좋아요.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조상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약간은 직업상 가실이 있고. 임자가 홍염이죠, 홍염. 홍염이라서 이 사주 자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주입니다. 정력도 좋아요, 정력도. 그러니까 또,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많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이 사주는 변호사 사주예요. 사법관 사주. 임자는 양인이입니다. 칼을 갖고 있고, 조상자리에 정관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되는 거죠, 변호사. 살인상정, 칼을 갖고 있는 이 문관입니다, 문관.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조상 자리에. 임자 이 양인은 형벌을 맡은 사례예요. 그래서 군인, 갑자기 스타가 된다든가, 홍염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거예요. 얼굴이 좀 미남이고. 이런 사주입니다. 정재 정인, 정재가 도움, 정관 정인, 굉장히 이게 좋은 구조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1세부터 뭐 17세 갑술대운이에요. 초년에 식신평가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초년부터. 18세 운세는 신강한 사주의 이 사주는 이제 하토가 용신이죠. 하가 용신입니다. 하. 기운이 하토가 용신인데 불이나 흙이 용신이에요. 신강한 사주예요. 초년에 금 37세까지 금수 대운이 왔어요. 초년에는 운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37세까지. 18세 계유대운 또 급제 정인이니까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길가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도화달이에요. 도화대운이니까 인기가 많았다. 약간 직업상 가실이 있다. 28세 임신대운도 비견 편이니까 좋지가 않아요. 신자진 수급 산업합대에서 뭐 여자 인연은 좋지만은 운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38세 신미대운이 괜찮아요. 정인 정관이니까 이 대운부터 대박납니다. 38세부터. 이 사주는 38세부터 운세가 좋아져요. 명리 이익이 많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54세인데 지금 대운은 48세 경호 대운은 편인 정제예요. 좌우 충태면 좌우는 조금 철을 극합니다. 충태면서. 그렇지만 괜찮아요. 53세부터 좋아져요. 올해 54세죠. 올해부터 운세가 대박이야. 정제가 도우면서 재물이 되기를. 그래서 용신운에 와 있다. 이대운에. 그래서 이대운부터 대기를 하고 올해는 비견식신 영마의 이동수가 있고 올해도 운세는 괜찮습니다. 이 사주가. 올해 운세 괜찮다. 지금 대운은 정관, 정인, 정제가 도와주고 재석겸비한 대운이에요. 도화대운이에요. 그래서 57세까지 크게 인기가 좋습니다. 얼굴도 크게 미남이 되고 도화대운이니까 이 대운에 재석겸비하고 하여튼 간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재물도 많이 57세까지도 오고 원래 이민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5월달,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6월달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4월달부터, 5월달부터 6월달, 지방선거일에 좋은, 재물이 많이 도와요.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제, 정제, 재물이 많이 도와요. 7월달, 정제, 정관, 높은 벼슬 오릅니다. 7월달. 8, 9, 10월달은 뭐 보통 12월달, 11월달, 12월달, 보통 이 사주는 항상 여름에 대박나요. 여름에. 그래서 뭐, 6, 5, 6, 7월달, 5, 6, 7월달, 8월달 대박이에요. 5, 6, 7, 8월달, 9월달도 괜찮아요. 올해는 운세가 대길입니다. 올해는 운세 대길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로 출마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68세 기사대운에 큰 벼슬을 하죠. 이 사주는 뭐 계속 운세가 대길래요. 68세 기사 대운 또 정관 편재 그래서 68세 이때 58세 이후에 국회의원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 할수 있어요. 68세 무진 대운 또 평간평간 권력이 도와요. 오히려 뭐이 강용석 변호사가 58세부터 77세까지 권력운이 도고 국회의원을 계속 할 겁니다. 대통령도 출마할 가능성이고. 78세 정묘대운은 정제 상관이에요. 이 대운도 굉장히 대길하다. 재물. 88세 병인대운도 재물 때문에 편제 식신이가 대박이다. 외국이도.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한 100살까지 운세가 대길합니다. 100살까지. 지금부터 재물과 갈록이 100살까지 재물대운은 그지 뭐. 67세까지 재물과 권력이도 오니까 이 사주는 77세까지 권력운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몇 선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재물은 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97세까지 재물 때문이에요. 그래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큰 부자가 되고 대기를 하고 너무나 그 사주도 좋고 자수성가하고 권력기이고 이 때문에 크게 큰 뼈서를 할 거예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운이다. 원래는 압력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많고 복록이 있습니다. 뱀이나 토끼가 이제 천혜기인이죠. 58세부터 대박나요, 이 사주가. 배설을 합니다. 국회는 몇 분 나오고 강용석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출마합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출마한다. 이달에는 뭐 급제상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이달에. 그래서 6월달 지방선거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남지사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주도 괜찮아요. 괜찮고 대운이 워낙 잘 들어왔어요. 대운이 38세부터 대박 나갔고 97세까지 60년간 재물과 걸리기도 왔어요. 그 이분은 언젠가는 대통령까지 출마합니다. 국회의원은 계속 할 거예요.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는 사주. 많이 움직인다. 올해도 운세, 올해 내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좋다. 도화도 있고 홍염살도 있어요. 인자 일주 자체는 이게 홍염입니다. 예술가예요. 엄마 무용 배우 이런 사주. 예술을 잘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에서 크게 읍지근해. 고신살이 있네요. 호래비 사주야 이 사주가. 단지 호래비 살이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그 타양에 나가서 조금 반탕하게 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양에 나가서. 호래비 살이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문찬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만대 많이 움직입니다. 오늘 이동수가 있어. 그래서 여름에 5월달, 6월달, 7월달 대박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원래는 지혜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요를 좋아한다. 언젠가는 이분은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할 겁니다. 한 다섯, 여섯 번도 하고, 뭐, 77세까지 권력운이 들어왔으니까 대통령도 출마할 겁니다, 나중에. 당대표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54세니까, 경운법은 보겠습니다. 69년생이죠. 69년생인데, 69년생이면은, 잠자리 방향입니다. 밤에 뭐 주무실 때 잠이 안 오면은 여기서 뭐 있나?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남서쪽으로 머리도 뭐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겠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